나라와 국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민이 없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죠. 여기 우리 United States America라고 우리 USA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United에 대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제 모인 그 소속, 사람들이 빠져버린 아무도 없는 미국은 존재하지 않죠. 예. 반대로 나라가 없는데 국민이 존재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미국에 살면서 여러 나라로 우리가 여행을 다니면서 그죠? 한국에서 미국 올 때, 미국에서 한국 갈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패스포트죠. 그 패스포트 안에는 나의 내셔널티가 반드시 기록되어 있는 거죠. 나의 국가가 어디냐? 내가 한국 사람이냐? 내가 미국 사람이냐? 그 여권을 보면은 반드시 나와 있는데 사람이 국가가 없이 우리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나라와 국민은 뛸래야 뛸 수 없는 불가분리의 원리 속에 들어가 있는 관계라는 겁니다. 불가분리,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 지금 이 저자 야고보가 계속해서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함을 강조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꾸 행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고보서를 적어도 처음 듣는 우리 저자는, 1차 저자는 바로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뿔뿔이 흩어졌던 그 열두 지파의 성도들. 그러니까 이들은 적어도 믿음을 위해서 핍박과 그런 종교적이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을 지키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고 뿔뿔이 흩어진 그들이 바로 이 야고보서의 1차 독자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 저자 야고보가 계속해서 너희가 믿는다라고 하면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인 행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또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이 믿음과 행함은 뛸래야 뛸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이 이민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는 자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가진 이 믿음과 또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행함, 이것이 뛸래야 뛸 수 없는 그런 불가분리의 관계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저자 야고보가 주시는 그 영적인 교훈을 두 가지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믿는 성도들, 믿는 성도들인데 이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 행함이 빠져버리면 우리의 믿음은 온전하지 못하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만 소유해서는 결코 유익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하는 거죠.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불가분리의 이 원리, 뛸래야 뛸 수 없는 믿음과 행함은 항상 함께 가는 것인데 뛸래야 뛸 수 없는 이 믿음과 행함의 이 관계를 저자 야고보는 한마디로 어떤 관계라고 이야기하냐면 본문 2장 19절에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 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이 트리니티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한 분의 하나님이신 것,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뛸래야 뛸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예. 성자 하나님이 없이 성부 하나님만 존재하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데 성자 예수님만으로 일을 하실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가 된 그 하나님, 어느 한 분이 다른 한 분에게 종속되어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마치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종로로 가도 성부 하나님은 더 크시고 성자 예수님은 조그마한 하나님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온전하게 균형을 가지고 하나가 되는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하나 되심처럼 우리 성도에게는 믿음과 행함이 있는데 이것이 두 개가 어느 하나에 종속되어 있는 종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이 믿음의 종노릇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믿음이 행함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저자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가 불리의 원칙,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를 이야기할 때 옛날 우리 선조들 가운데 왕이 죽으면 신하와 그 옆에 수종들든 몸종들을 전부 다 같이 무덤 안에 집어넣는 그런 일들이 우리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경주에 가면 왕릉이라는 게 있죠. 그 왕들이 죽어서 묻힌 그 무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왕릉에 보면 왕을 그 무덤에 묻으면서 동시적으로 그 왕 옆에 있었던 섬겼던 신하들과 또 왕이 썼던 여러 가지 물품들을 동시에 그 무덤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왕과 신하를 뛸래야 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불가 분리의 원칙은 이 신하들과 종들은 왕에게 종속되어 있는 관계라는 거죠. 결코 이들이 균등하고 균형이 잡혀져 있는 그런 관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랑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거죠. 믿음과 행함이 바로 불가 분리의 원칙 속에 들어가 있는데 마치 성부, 성자, 성령이 온전하게 균형을 잡고 하나이신 것처럼 성도에게 믿음과 행함은 마찬가지로 뛸래야 뛸 수 없는 그러나 균형을 온전하게 잡고 나아가야 되는 그런 불가분리의 원리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저자 야고보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성도에게 있어서 행함이 동반되지 못하는 그런 형제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위에 본문 14절 보시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지금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지금 저자 야고보가 이 형제들을 향하여서 자기에게 지금 믿음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행함이 없다면 그게 과연 유익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저 사람의 믿음, 저 사람이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 사람들 앞에, 회중 앞에서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는 것, 사실 이것도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죠. 예, 우리 가운데 많은 기독교인이 있고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그러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는 자기가 소속된 그런 공동체 안에서 나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들을 다 하면서 살고 있느냐. 오늘날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또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혹시라도 내가 신앙이 있다 또는 믿음이 있다 이야기하면 혹여라도 손해를 볼까 해서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부류는 내가 믿음이 있다고 그래놓고 또 신앙이 있다라고 해놓고 내 삶이 믿음 있는 사람처럼 또 신앙이 있는 사람처럼 못 살면 어떡할까 차라리 이걸 말하지 말자라고 생각하고 말을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국에 농담하는 거 우리 잘 듣지 않습니까? 이순신 성도, 내가
믿는 자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이런 우스갯소리가 우리 많이 예, 나오죠. 그만큼 자기가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예, 남들에게 나 믿는 사람입니다. 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꿈꾸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들을 예, 하시면서 살아갑니까? 예. 이 고백조 참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저자 야고보는 이런 고백만으로는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참 대단한 건데 그런 고백만으로는 온전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이 형제의 고백이 행함이 없으므로 그 고백 자체가 그가 가진 그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다. 지금 이것을 저자 야고보는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의 믿음을 뒷받침해 줄 만한 그런 행동과 구체적인 행위가 그의 삶 속에서 없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온전치 못하고 유익하지 못하다고 지금 저자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형제, 이 믿음의 고백을 한 이 형제가 어떤 구체적인 행함의 열매가 없는지 본문 15절 16절을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믿음이 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 형제에게 구체적인 그 믿음을 뒷받침할 만한 그런 행함이 없는데 어떤 행함이 없느냐면 우리 주변에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있고 정말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정말 굶주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는데 그들에게 말로만 말 가지고 그냥 평안히 가라, 덥게 해라, 배부르게 해라, 뭐 열심히 일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만 가지고 그들에게 쓸 것을 주지 않는 구체적인 그 믿음을 뒷받침해 줄 만한 그런 행함이 없으면 이것은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크게 성도로서 지켜야 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큰 계명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몸을 돌보듯이 돌보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큰 두 가지의 계명인데 그 두 번째 계명인 우리의 형제들이나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구체적으로 그들의 헐벗고 그들의 굶주림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말만 가지고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하면 우리의 믿음,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결코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말만 가지고 우리 입으로만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며 살려고 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그런 목회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말씀 앞에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저자 야고보는 분명하게 행함과 이 믿음이 뛸래야 뛸 수 없는데 행함이 빠져버린 이 믿음 이것은 온전하지 못한 반쪽짜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맥락으로 믿음이 있다면서 행함이 없는 구체적인 행함이 없는 자들 그 자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누가복음 10장에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자 보시면 이 율법교사라고 하면 적어도 다른 사람들한테 자신이 얼마만큼 말씀, 율법, 성경을 알고 있는지 가르칠 그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예수님께 던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영생의 문제를 이야기하시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영생을 이야기하시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던져주는 거예요. 자, 10장 30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31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영생에 관해서 구원에 관해서 묻는 그 율법학자에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강도를 맞아 거의 죽게 된 이 사마리아인, 아니죠, 여리고 사람이죠. 이 사람이 쓰러져서 거의 죽기 직전의 몸으로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을 보고 지나가는 제사장도 있고 레위인도 있죠. 이 사람이 지금 거의 죽게 된 것을 이들은 보고 그 눈앞에서 그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길을 그냥 지나쳐 자기가 갈 길을 가고 있는 거죠. 당장 그 사람이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형편에 놓여 있는 사람을 보면서도 지나쳐버리는. 근데 이 사람들의 직업과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우리가 보면 이 사람들이 전혀 부족하거나 전혀 문제투성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제사장이며 레위인 같은 이런 사람들이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지나쳐 가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사람들은 적어도 정말 하나님께 제사를 하고 또는 제사를 드리는 그 성전의 여러 가지 일을 맡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적어도 제사장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율법 가운데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명하신 여러 가지 그 율법을 연구하고 또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곧 죽어가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갈 길로 지나쳐버리는 그 사람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죠. 과연 이 사람들의 종국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생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사람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유추하는데 마태복음 25장 41절로 46절 말씀을 한번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리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 믿는다라고 믿음을 소유했다라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체적인 이 행함이 빠져버리면 이것이 온전하지 못함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주변에 있는 예수님이 주린 자 또는 목마른 자, 배고픈 자,
그 조그마한 소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결코 나에게 안 한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믿음을 소유한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 빠져버리면 결코 온전하지 못하고 또 이 믿음과 행함은 뛸래야 뛸 수 없는 그래서 꼭 함께 가야 하는 것인 것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행함으로 점검하고 우리의 행함을 믿음으로 온전케 하는 그런 온전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행해야 무엇을 행해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캐톨릭에서나 또는 다른 종교에서 마치 사람이 무언가를 해야 선을 자꾸 쌓아야 좋은 것 같나 우리 뭐 불교에서도 뭔가 극락에 가려면 선을 자꾸 쌓아야 극락에 간다 이런 말들을 하지만 결코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구원받는 성도들의 그 가진 믿음을 보면 행함이 빠져버려서 온전치 못한 믿음이 아니다. 구원받는 성도들의 믿음을 보면 반드시 그 믿음에 어울리는 행함이 함께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정말 다시 점검하면서 우리에게는 혹시 행함이 빠져버려서 내 믿음은 지금 온전치 못한 믿음인 아닌가 한번 다시 한번 더 우리의 믿음을 살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저자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성도라면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이 가진 그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해야 된다.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이 저자 야고보는 본문 우리 17절 말씀에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라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을 소유한 성도는 이미 죽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내 믿음이 죽은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수많은 우리 교회에 다니는 우리 분들이 교회는 다니나 자기의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인지 정말 여러분 정금같이 그 뜨거운 불, 뜨거운 시련과 환란 속에서도 남는 그 믿음인지를 모르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겁니다. 자기는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나 우리 계시록 말씀처럼 정말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데 바로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 빠져버리면 그것은 바로 죽은 믿음이다. 반쪽짜리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미국은 정말 스포츠의 나라죠. 스포츠의 나라입니다. 특별히 우리 미국 이제 뭐 3월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또 야구 시즌이 이제 곧 있으면 이제 개막을 합니다. 우리 한국 우리 유현진 선수가 우리 이제 캐나다 토론토로 이제 옮겼지 않습니까? 그 이전까지 우리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LA 다저스에서 우리가 뛰었는데 이처럼 이게 프로 팀들이 많이 있습니다. 프로 팀이 많이 있는데 그 프로 선수들은 여러분 연봉이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많이 받는 선수는 어마어마하게 받는데 예를 들어서 메이저리그가 아닌 트리플 A 거기도 프로는 프로죠. 근데 하위 리그에 있는 선수들은 햄버거 먹고 뭐 교통비 이런 것들도 최저의 수준에서 그렇게 생활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엄청나게 많이 받는 선수들은 막 비행기 전용기를 타고 다니지만 또 얼마 받지 못하는 선수들은 정말 뭐 자기 자가용 끌고 다니고 어렵게 어렵게 그렇게 선수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자 문제는
연봉을 누가 얼마만큼 받느냐, 물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받는 연봉만큼 어떤 퍼포먼스를 하느냐, 어떤 경기력을 가지고 자기의 그 대가를, 가치를 증명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한때 우리나라 이 박찬호 선수가 먹튀로 유명하죠. 지금도 먹튀 연봉 뭐 10위권 안에 꼭 들어가는 선수가 우리 박찬호 선수입니다. 텍사스에서 엄청난 연봉을 받고 그때부터 아파가지고 제대로 던지지 못해가지고 먹고 튀었다 그래가지고 이 박찬호를 엄청난 예, 비난을 하죠. 지금 유현진이가 어떻게 보면 엄청난 연봉을 받고 제1선발로 지금 캐나다 토론토에 들어갔는데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이거 먹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지금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안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선수가 그래도 잘해야 그래도 우리 또 한국이라는 나라를 또 캐나다까지 그죠? 우리가 자랑스럽게 또 할 수 있으니까 아무튼 얼마를 받았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문제는 받는 만큼 내가 가치 있게 지금 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같이 직장 생활을 해보면 어떤 사람은 받는 예, 그 페이에 비해서 더 열심히 일해가지고 예, 정말 더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이 받는 사람 가운데에서 받는 만큼 일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사람은 이 보스로부터 예,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성도도 이와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우리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요즘 우리 한국 기독교, 우리가 이제 100년 역사를 자랑하면서 우리가 점점 더 이 기독교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받은 이 복음, 이 구원의 이 은혜, 이 선물이 너무나 가치 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예, 평가절하시켜버린 우리 성도들, 우리의 잘못이 크다는 거죠. 우리가 받은 이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수만 가지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면서 살아야 된다. 프로의식을 우리가 가지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증명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불안해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예,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일 일을 염려하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될까를 염려하면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것을 예, 목 놓아 부르짖고 구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 저자 야고보가 이 참 답답한 마음으로 본문 18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여보아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 결단이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나가서 정말 우리가 만나는 그 이웃들에게 우리가 감히 우리가 결단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 바로 내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런 고백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삶 속에서의 행함이 예,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그 뒷받침된 행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도 바울 정말 예수님을 정말 다메섹 성상에 간 그 순간 주님을 다수에서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얼마든지 세상적으로는 풍성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당대의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당대의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어디에서도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이고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는 특권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거꾸로 지는 동시에 그가 세상 쪽으로 가졌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그가 가진 그 믿음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그 어떠한 수고와 어려움, 불편함, 부끄러움을 딛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여러분 로마서 4장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도전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날마다 날마다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믿음이 없으면 날마다 날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가질까? 더 많은 것을 누릴까? 이거에 고민이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정말 아침에 있다가 잠깐 사라지는 안개처럼 그 안개를 붙잡기 위해서 믿음이 없으면 그 안개를 붙잡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리 수고하고 저리 수고하였지만 해가 지는 마지막 순간에는 그 손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서 정말 그 믿음을 삶 속에서 증명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은 그의 삶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는 그런 은혜의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에게서 믿음과 행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성도라면 적어도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삶 속에서 증명하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그 가치를 정말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저자 야고보는 이 성도라면 정말 그 믿음을 정말 행함으로 증명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사람을 예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본문 21절에 아브라함 그리고 기생라합이라는 두 인물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반드시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저자 야고보가 성도라면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등장시킨 이 두 인물 아브라함과 이 기생라합 이들이 이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이고 특별히 우리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은 사람이었지만 이들의 인생의 시작 포인트, 그 스타팅 포인트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 아버지가 우상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 신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들을 제작하는 그러한 직업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어려서부터 그런 우상 신전에 관련된 물건들을 아무렇지 않게 보고 만지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여정을 떠났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을 속이기도 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자신의 종 하갈로부터 또 자손을 만드는 그런 잘못도 했던 여전히 부족함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오늘 말씀처럼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그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죠. 자, 믿음과 행함이 이 아브라함 안에서 함께 일하고 함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는 그의 믿음을 증명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믿음과 행함은 뛸래야 뛸 수 없는 이 불과 분리의 관계 속에 있는, 그러나 그것이 어느 한 곳으로 쏠리지 않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은 따라가지 못하고 행함은 있는데 믿음이 없는, 이런 한쪽으로 쏠리는 균형감 없는 그런 믿음과 행함이 아닌, 행함을 통해서 자신이 가진 그 믿음을 증명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하다 인정받는, 그것을 본문 23절 24절에 다시 한번 저자 야고보가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믿음이죠,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구체적인 그 행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 말씀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과 행함은 뛸 수 없는, 그래서 함께 역사함으로써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벗이라는 정말 엄청난 그런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기생라합은 또 어떻습니까? 기생라합, 예, 인생의 이 기생라합, 참 여성으로서는 정말 최악의 상황 가운데 살아가던 여자였습니다. 예, 그에게 정말 이 믿음이라는 것, 그 안에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야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또한 행함으로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죠. 히브리서 우리 11장 31절 말씀에 믿음으로 기생라함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 기자는 이 기생라합이야말로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에게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행함으로 증명되었느냐? 바로 본문에서 25절에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지금 이 기생라합에게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지키기에는 그 당시에 위험이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그 스파이들을 숨겨주었다든지 또 그들이 갈 그 피할 길을 거짓으로 알려준 것이 드러난다고 하면 이 기생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생라합은 자신의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했고, 그래서 그의 행함을 통하여서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저자 야고보는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저자 야고보는 이처럼 이 아브라함과 기생라합처럼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지 못하면 이것은 온전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을 삶 속에서 증명해야 한다라고 지금 저자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정말 믿음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어떻게 믿느냐, 무엇을 믿고 있느냐, 이건 너무나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신천지, 요즘 그 교육 비디오를 우리가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 영상을 보니까, 예, 이분들이 교회에다가 이 신천지 교인들을 파송하면서 절대 네가 신천지 교인이라는 것을 알리지 마라 라고 교육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자신이 믿는 것을 남 앞에 알리지 못하는 것, 알리지 않는 것, 이것은 결코 옳지 못하고 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 또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을 우리가 드러내야 되죠. 알려야 합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것을 알려야 합니다. 내가 왜 오늘 이렇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지, 내가 왜 이렇게 가진 건 없지만 당당하게 기쁨으로 즐겁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근원이 바로 유일하신 그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증거하고 드러내고 나타내고 보이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 가진 사람들을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믿음을 가진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근원이 되신 바로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믿음을 우리 모두가 소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믿음의 모양은 있으나 그 믿음의 능력이 없는 이미 죽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사람과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우리는 누구를 믿고 있는가, 이 믿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세움을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정말 온전한 믿음인가, 이 온전한 믿음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과연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만한 그런 행함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것을 살피시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과 행함 그것이 함께 온전하게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세상으로부터 정말 인정받는 그런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